세월이 흐르면서 수능 날 풍경도 많이 달라졌고 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헬로티비 경남뉴스가 각 세대별 대표를 뽑아 수능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주현, 김영민 기자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능하면 저마다 떠오르는 추억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10대부터 40대까지 대표분들을 모시고 현재의 심정과 과거의 나로 떠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는 경남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고3 10대 대표 송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년 전 김해에서 수능을 봤던 20대 대표 김영민입니다. 네, 전 경남도의원이고요. 2008년도에 수능을 쳤던 이제 30대 대표로 온 신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0대 대표 전홍표입니다. 1995년 11월 22일 수능 날을 잊지 않고 있는 40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실을 지금 마무리할 때가 지금이라고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이 수능 전날 다 앞에 학교 앞에 모여서 박수 쳐주고 선배들 다 잘 보고 오라고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가혹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10대들 보면 이제 선배, 선후배들 간에 그런 것들이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많이. 요즘 학교에서는 좀 어때요? 아, 근데 여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수능을 안 치긴 하지만 친구들 보면은 다 선물 받고 응원 메시지 같은 거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올리고 그런 친구들 많은 거 봐서 여전히 선후배 관계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앞에서 북도 치고 막 해요? 아니요, 북 치는 건 모르고. 조그만한 선물을 주는 정도? 네, 선물 주고 편지 써주고. 저희 때가 최고 오래됐으니까 그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응원의 길을 북돋기 위해서 그 전날에 학교에 입시 배치가 됐던 학교에 학교별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후배들은 그 자리를 가서 이렇게 응원의 길을 불어넣는 행위가 가장 힘했던, 여기 있는 분들보다 가장 힘했던 거죠. 하나의 볼거리로 작용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수능 전날에 많이 긴장하고 떨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평소대로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됩니다. 저는 우선 수능 당일로 돌아가면요, 이온음료를 쉬는 시간에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영어 시험 치다가 갑자기 소변이 금말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일단 이온음료 먹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다시 수능 전날로 돌아간다면 일단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제가 수능을 다시 친다 해서 제 인생이 지금보다 나아졌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입장인데, 억지로 다음날 돌아간다고 하면 그 당시 엄마한테 좀 짜증을 낸 것 같아요. 수능 전날이니까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해라고 했는데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엄마 고생했어, 아들 뭐 이렇게 짜증 다 받아주고 공부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따뜻한 말하고 우리 내 잘하고 올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어요. 그게 12년 동안 학교란 틀에 갇힌 게 돌이켜보면 행복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좀 갇힌 세상에 있었나 했는데, 앞으로 열려있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꼭 건강 챙기셔야 돼요.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미래는 밝을 겁니다. 화이팅! 사실 미래가 밝지만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뭔가라도 얻는 세상이지, 어른들 말대로 무조건 너의 미래는 밝을 거야, 앞날이 화창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일부터 열리는 그 세상은 뭐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취업문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뭐 또 스트레스의 시작이지만, 일단은 끝난 지금을 좀 즐기고 이왕 놀 때 좀 재밌게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놀 때는 또 놀아야 한다는 좋은 얘기를 또 듣고, 네, 좀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수능을 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능이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관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3 친구들아, 진짜 고생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현재를 즐기고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해. 화이팅! 사랑하는 내 딸 같고 내 아들 같은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은 그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성적이 조금 낮게 나왔다 생각해도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니 파이팅 해주십시오. 파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